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이유는 많다. 첫째,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. 아, 엄마야, 나 시간만 잘 깼어. 엄마 때문에 늦었잖아. 둘째, 또 엄마한테 화냈다. 셋째, 지긋지긋한 지옥철.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. 넷째, 몰려드는 손님. 그리고 잔소리꾼 사장님. 사장님, 가보겠습니다. 다섯째, 일 끝나고 바로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. 오늘 웃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. 진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. 어? 그래도 날 웃게 하는 친구가 있어.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. 고맙습니다. 아침에 그렇게 짜증냈는데 빨래랑 청소를 해놨다. 이런 엄마가 있기에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. 사람들은 행복이라 말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해요.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소한 거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